오늘도 정말 여러분 너무 잘 와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은 새해니까 약속에 대해서, 자기와의 약속, 약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. 오케이. 누가 먼저 얘기를 할까? 선생님! 다중인격의 선두주자, 다중인격의 새로운 패러다! 다중입니다. 선생님, 이 새해 들어서 저랑 약속 한 가지만 해주세요. 무슨 약속? 우선 나 서로 우리 헐뜯지 않기,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않기,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에서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마소. 아유, 반가워. 선생님, 그래. 있잖아요. 오늘의 주제가 약속이잖아요. 약속이지. 전 약속이 있어서 이만. 응? 야, 진영아. 야? 아, 그래도 나왔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로. 아, 저 김태희랑 한가인 아시죠? 알지. 걔네들이 고민 있다 그래서 고민 상담해주러 가야 하거든요. 아니, 그 완벽한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대? 우리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?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맨날 울어요. 아니, 왜 우리야? 셋 다 화장품 CF스타예요. 어? 아니, 둘은 화장품 CF 찍은 걸 알아요. 그럼 네가 무슨 화장품 CF 찍었어? 저 화장품 CF 찍었어요. 뭐 찍었어? 화장품 살 땐 어디서 살까? 화장품 사러 가요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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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, 박수를 치나 많이 치든가. 예. 아, 나가 누구냐면은, 인생 역전 노타리 김이요. 나는 나 자신과 약속을 했어. 네. 이 독서를 많이 하기로. 독서를. 근데 말이, 사람들 말이요. 책 보는 뒤 손바닥만 하니 딱 책 보면서, 책 읽는다 그러는데. 예. 그런 거 간지러워서 못 읽어. 맞아. 적어도. 와, 누구니? 아니, 당신은 FD? 우리 FD들이, 야, 책을 신속, 정확하네, 엄청 빠르네, FD. 적어도 요 정도는 읽어줘야, 아따, 저놈이 책 좀 보는 놈이구나, 생각을 하는 것이지. 야, 이게 책이에요? 책을 딱, 그리고 말이, 옛날에 이런 날이 있잖아.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. 첫 장을 딱 펴면 말어. 침도 많이 뱉어야 돼. 파다이! 딱 열면은, 많은 양식들이 있어. 선생님 시장을 뜬지 한 그릇 먹고, 예? 여기. 진짜 양식이네. 그리고 말이요, 다음 장을 딱 넘기면은 책을 딱 보다 보면 안에, 이쁜 사진들도 딱 있고, 그런 말이요, 이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바로 다음 장 넘겨서 입을 덮어. 책은 침대가 아니야, 책은 강학이요. 왜냐, 이것이 있으니까. 엄청 빠르네. 박선생! 나요, 나요, 진짜 이거. 아, 아저씨 또 이상한 소리 하시려고 또 나오신 거구나, 또. 아, 아니요. 내가 앞으로는, 야, 다른 직업들 내가 그 우습게 보는 그런 소리, 야, 그니까 안 하기로 내가 약속할게, 내가. 우와, 약속. 그 진짜 다른 직업들을 우습게 안 보겠다는 약속이에요? 그래요. 우와,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빨리 들어가세요, 예. 아, 뭐요? 시방 내가 지금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또 날 무시하고 이거. 또 숨들라서 내가 또. 딴 일이야, 쓰겄구만, 이거. 아니, 딴 일 하면 어떤 일 하시게요? 네, 이참에 내가 멋들어지게 내가 강의나 내가 한번 하면서 돌아다니려고, 내가 강의. 아니, 강의는 아무나 해요? 뭐 아는 게 있어요, 강의를 하지? 아유, 강의, 그냥 뭐, 대충이 머리나 그냥 빡빡 밀고 그냥 뭐, 소리나 질러자 낀다는 걸까, 이걸 뭐, 그냥 뭐. 내가, 아니 또 방금 약속해놓고 약속을 바로 어기시네. 뭔 얘기예요 지금 그게? 뭐요? 내가 뭔 약속을 어겼다는 거요? 응? 뭐 그 국회의원들은 뭐 밤낮 어기드만 뭘 그거 뭘 그래요? 내가 이참에 내가 말 나온 김에 내가 국회의원까지 내가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뭘? 아니 뭘 박수를 쳐요? 국회의원은 뭐 아무나 되나? 정치를 잘해야지. 참 지킬까니까 뭐냥 대충 뭐 지들끼리 멱살잡이나 그냥 몇 번 흔들어잡기다 그냥 뭐 그것도 안 돼요 뭐 밥이나 굶는다는 걸까 이걸 뭘? 아니 안 그래요? 이게 옛날 얘기죠. 지금도 그러나요. 아주 재밌으신 아저씨네. 차라리 개그맨을 해요, 개그맨. 웃기니까, 개그맨. 개그맨 깔까, 그냥 뭐, 대충이 크다란 물건이나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뭐, 그냥. 그거 뭐, 하다 안 되면 그냥 재주나 몇 번 돌면 되는 걸 깔까, 정말. 이거, 나 돌겄네, 이거. 돌겄네, 이거. 뭐, 깔까, 뭐. 아니,
안녕하세요. TV를 사랑하는 나는요, 케이블 카! 그래, 반가워. 지난주에 처음 나와서 파란을 일으켰던 케이블 카이구나. 맞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, 저 근데요, 올해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살 거예요.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약속할게요. 여러분, 약속해줘. 항상 내 곁에만 있어줘. 땅! 땅땅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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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선생님, 모두 훈련은 끝났어요. 이제 녀석들의 아지트만 알아내면 돼요. 자, 온 정신을 모으고,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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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트. 뚜! 9시를 알려드립니다. 너 누구야? 뭐 하는 놈이야? 난 민이라고 해. 그런 놈 넌 누구냐? 한 가지만 묻자. 15주 동안 선생님만은 누구냐, 넌? 내가 누군지, 왜 가뒀는지 알아내면요, 내가 죽어줄게요. 오. 안녕하세요, 한석규입니다. 저러 갈게요. 나는 야, 테이블 가! 어우, 정신없어요, 아주. 선생님! 선생님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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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밑으로 다 조용히 해! 깜짝 놀랐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, 복학생입니다. 그래, 복학생. 아니, 오늘 패션은 왜 이렇게 또 꽤 길어? 어? 아이, 선생님께서 또 뭘 모르시는구나. 이게 바로 최신 유행하는 주윤발 패션 아닙니까? 선생님, 주윤발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, 바로 성냥개비를 입에 무는 센스죠!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성냥개비를 손에 대지 않고 콧구멍에 넣을 수 있어야죠. 콧구멍에? 이걸 콧구멍. 대단하다. 연습한 거예요. 나름대로 일주일 어떻게? 내로 연습한 거야. 리허설 할 때도 못했어. 대단한 거야. 어? 남의 속도 모르면서.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니? 이렇게까지 해서 웃겨야 되니? 선생님, 그건 그렇고요. 이 영웅본색에서도 주윤발이 칼라 파워를 쏩니다. 아니, 무슨 칼라 파워를 써? 약간은 변형된 방법으로 칼라 파워를 써줘. 어떻게? 어떻게? 주윤발은요, 쌍 칼라 파워를 써요. 칼라 파워, 칼라 파워, 칼라 파워, 칼라 파워, 칼라 파워. 나이 너너봉 나나봉 땅낭용 대나롱 나나봉 땅낭용. 대단하다. 비둘기도 나는. 아, 선생님. 마침 또 비둘기가 나타나네. 선생님, 예, 액션 씬을 했더니 좀 목이 마른다.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? 물 마셔도 예. 되지. 아, 목이 너무 말라서요. 사랑해요, 물키스. 물키스구나, 물키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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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네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. 네. 아니, 대답을 한다, 사람들이. 알겠어. 사람들이 촌스럽다. 나는 이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자유자재로 쏠 수 있는 사람이야. 스파이더맨. 너희도 오늘 내 거미줄 맛 좀 볼래? 네. 아유, 조심해. 거미줄 쏜대잖아. 조심해, 빨리. 거기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어머, 진짜 거미줄이야. 만지지 마세요. 야, 야, 여기서 끝이 아니야. 거미집 또 만들어줄게! 잠깐 쉬는 거야? 들어가. 들어가, 이 녀석아! 아, 선생님, 그건 그렇고요. 요즘에 날씨가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분위기 있는 샹송이 좋아집니다. 그래. 샹송. 그럼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최신 유행하는 샹송 광고 들려드릴까요? 최신 유행하는 샹송? 그게 뭘까? 제가 한 거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야? 정말 분위기 있는 샹송이죠. 샹송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주루디예요. 오에 베이베 주주리 고드르베리 오에 베이베 오늘도 두드르베이베 쪼두디 쪼. 누가 조금씩 조금 사랑했어? 너에 베이베 들어가 들어가 이 녀석아. 선생님도 갈라파요.